잔뜩 겁을 먹은 듯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구멍 밖 동태를 살피던 녀석은 이내 구멍 안을 비추는 낯선 카메라를 발견했는지. 아이고, 아이고, 마치 구해달라는 듯 낑낑대기 시작합니다. 저 구멍 안에 갇힌 게 작은 강아지였다니. 놀란 제작진이 손을 내밀며 다가가려 하자. 아이고, 윤석. 겁을 먹었는지 이내 배관 안쪽으로 숨어버리고 마네요. 아유, 대체 언제부터 이 배관 속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꽤 오래됐잖아. 네? 꽤 오래됐잖아, 이거. 금요일 날이니까 금, 토, 일, 월, 화, 수. 오늘이 며칠이야, 목요일. 오늘 6일째네. 6일째 저기. 아유,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아주 내가 잠을 못 자네. 세상에, 녀석이 구멍에 빠진 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간답니다. 어떻게든 꺼내보려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먹이 주고, 던져주고, 저 간식 주고. 간식은 다 먹었네. 며칠째. 도무지 꺼낼 도리가 없어 이렇게 사료를 담은 통을 매일같이 넣어주고 있다는데요. 이거 있어서 들어가서 건지려고 이거 경비 아저씨가 만드는 거예요. 아, 이 포획망 안에 있는 먹이를 먹으러 녀석이 들어왔을 때 끌어올리려고 만드신 거군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잠시 후 사료 냄새를 맡은 녀석이 서서히 사료가 있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망 안쪽으로 몇 걸음만 더 걸어 나오면 녀석을 구할 기회가 생길 것도 같은데. 아이고, 이 녀석 이거 경계가 어찌나 심한지 온 신경이 아주 구멍 밖에만 쏠려 있네요. 의심을 거두고 먹이를 먹어야 녀석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아무래도 낯선 포획망이 영 신경 쓰이나 봅니다. 결국 사료는 입에도 못 댄 채 또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리는 녀석. 도와주려는 건데 이를 알리 없는 녀석은 쫓기듯 배관 구멍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에 경비 아저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포획망 구조 작전은 오늘도 수포로 돌아가고. 근데 아주머니가 포획망을 빼내자 어라어라. 레미로 고개를 레미로 두 구멍으로 사람만 나타나면 들어가. 사람 없으면 레미로. 아하하, 그 녀석 눈치가 보통이 아니네요. 아유, 결국 할 수 없이 사료를 봉투에 담아 그냥 안으로 떨어뜨려 주기로 했는데요. 이그 그제서야 안쪽 배관에 숨어 허겁지겁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